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할 용기입니다. 새로운 투자 항로는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과열된 투자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만의 신대륙을 개척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더이룸개발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재민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토지부터 주택, 건물 시장까지 모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꼭 채널 고정하시고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대표님과 또 직접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을게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이고요. 문자로도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저희가 네. 그 상속으로 물려받은 일부의 땅이 있는데요. 네. 예, 저희가 그 농지대다 보니까 직접 가서 농사를 지을 자녀가 없어서 네. 이걸 매매를 할까 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좀 맞는지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토지에 네. 대한 매도 타이밍 질문이시고요. 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소 알려주세요. 예, 공주시. 충남 공주시. 네. 네네, 탄천면. 탄천면. 안영리. 네. 731-1번지. 731-1번지에 토지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재 네네.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활용 여부가 어려워서 좀 앞으로의 좀 가치를 한번 평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민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운도 좋으신 게 뭐냐면 저는 영덕군 지풍면에 있는 땅을 이제 저희 선대에서부터 계속 물려져 나오는 땅이 있어요. 근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평수도 6만 평이나 돼요. 근데 야, 정말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영덕구 지풍면 도계리에 있는 땅은 평당 1,000원 가고 있는 거예요. 1,000원.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이 넓이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이슈가 있는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그런 인근에 있는 지역의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평당 1,000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참 좋은 일이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주변의 이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고 이 국도 주변에 바로 붙어있는 땅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업단지에 대한 이슈를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규모의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한 곳은 이렇게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하나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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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점 찍는 데만 해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산업단지는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대기업이 들어오는 일은
잘 없다라는 거 보이는데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이 섹터를 다 채우려면 결국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개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이 한 군데 들어오게 되면 한 군데 빵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변에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산업단지 주변은 항상 문제점이 뭐였냐. 대기업에 비해서 시간은 훨씬 많이 걸린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런 땅들보다는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이 일대에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다 채워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꽤나 걸립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이 국도변에 있는 일반적인 평평한 땅의 경우는 흔치 않은 희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에 탄천지 일반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있는 국도변에 이런 토지이기 때문에 가치는 높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논이라는 게 문제인데 이 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것은 뭐 계획관리지역이다 혹은 뭐 여러 가지 관리지역들 있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뭐 이런 보전관리지역 이 세 가지의 관리지역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치 상승이 조금 더 바람이 휙 불게 되면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계획관리지역이. 근데 농림지역은 15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투자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이것이 두 배가 되려면 2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 밑에 있는 논이 두 배가 되려면 30만 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빠르겠냐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쪽보다는 바람 한 번만 불면 단가가 낮기 때문에 휙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투자 포인트에서 좀 가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논이기 때문에 팔아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 호재거리가 있을 때 이 산업단지라는 것은 두 가지의 호재 이슈는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라고 발표를 하고 터 닦을 때가 가치 상승의 여력이 한번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산업단지가 꽉 찼을 때 이 주변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터 닦은 기간은 넘었기 때문에 오히려 꽉 차가지고 주변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그 시기까지는 한 번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을 견뎌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답답하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참고 견디다 보면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절대로 농지라든가 계획관리지역에 별로 큰 영향을 받진 않겠네요? 일단 절대농지와 계획관리지역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절대농지는 과거에 이건 절대적으로 논으로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해서 절대농지였는데 지금은 농림지역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일대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이를테면 뭐 주거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도 되고 건축을 하기에 조금 더 용이하게 해놓은 것이지 절대농지의 경우에도 건물을 짓는 데는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농자가 들어가는 건물을 지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계획관리 지역보다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용도 지역은 국가에서 조금 편의를 위해서 좀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 이게 가치 상승이 되기까지는 그게 굳이 지금 현재는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굳이 옮기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가치 상승이 되기까지 기다려보시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보여지고 무슨 예냐면 예를 들어 가을에 펴야 되는 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봄에 펴버렸어요. 그러면 이 꽃 이상하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토지에 대한 빛을 바라봐야 될 그 시기는 아직 가을인데
우리는 지금 봄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가을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런 예를 들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할 용기입니다. 새로운 투자 항로는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과열된 투자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만의 신대륙을 개척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